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기련 작가의 단편소설 울산 엄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름 있는 가문의 종부였던 주인공과 남편의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여자와의 갈등 아닌 갈등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게 든 생각이 인생은 참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가는구나 였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말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읽기 전에 잠깐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기련 작가는 1984년 중편소설 가족수첩으로 문예중앙의 신앤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습니다. 그 이후 소설집 종이꽃, 쇠꽃, 나의 은밀한 이름들, 우연한 생, 그리고 장편소설 달리는 남자, 걷는 여자, 변명, 사랑의 무게, 그 여자, 무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엔 한국 가톨릭 문학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많이 쓴 정기련 작가의 단편소설은 어떨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 주세요. 울산 엄마 정기련. 땡땡땡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린다. 마루를 오가는 발걸음들이 분주해진다. 분주하기는 하나 소란스럽지는 않다. 조심스럽고도 익숙한 움직임 속에 나직나직 말소리가 섞인다. 나는 부엌과 대청마루를 연결하는 새빵 한 구석에 앉아 두 곳을 번갈아 내다보는 동시에 격식에 세심한 여자의 손놀림을 지켜보는 중이다. 1년이면 10번은 조이 치르는 행사다.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다들 꽁지 빼지 않고 제 엄두를 내는지라 손발이 틀어지진 않는다. 지방은 가운데가 써서 병풍에다 붙이는 걸 아까 화장실에 가느라 잠깐 마루를 가로지를 때 보아두었다. 가운데에는 성품이 어질다. 언제부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굳은 모양이다. 시종 10분 낯으로 재상에 올릴 재물을 나르는 작은 애는 기질이 다혈하다. 제 아버지를 많이 탔다. 속이 편할 리 없는 큰 애는 입술을 꾹 다물어 붙인 채 붉은 것과 흰 것, 마른 것과 진 것의 방위를 잡아 상에 앉힌다. 육고기와 해물도 집안마다 진설하는 법식이 다 다르다. 이 집 제법이 유별난 것은 문벌이 중하지 못해도 명색 종갓집인데다 종부 채모를 깎이지 않으려는 오달진 여자의 지휘하에 있는 까닭이다. 흥, 종부라. 감투는 감투지. 나는 들리지 않게 코웃음을 친다. 새삼 그게 누구 덕인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유치하되도 할 수 없다. 곡절이 어찌 되었거나 처음에는 내 밥상이었으니까. 꼽아보니 근 20년 전이다.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가. 서로가 서로에게 적반하장의 출몰이었던 첫 대면을 잊을 수 없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제정신일 수 없었다. 졸지에 공중에 붕 떠버렸으니 여자는 내게 씨앗 아닌 씨앗이었고 나는 여자에게 날벼락 같은 복병이었다. 여자와 나, 나와 여자. 세 중간의 희한한 정황을 초래한 장본인인 그가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 불안당이자 사기꾼이었던 그. 덤벼들 상대로 치면 그여야 지당한데 천하에 그가 어떤 위인이던가. 엉뚱하게도 나는 여자에게 달려들었다. 여자 쪽이 덜 버겁게 느껴졌던 것이고 여자의 수치심이라도 건드려야 앙앙 분심이 덜어지리라는
본능적인 판단이 섰던 까닭이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다. 그가 다짜고짜 내 팔을 잡아 비틀어 대문 밖으로 끌어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멀거니 서서 구경들을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 기막힌 구도에서도 초연했고 나는 초조했다.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머리털이 불불이 일어선다. 그가 어떻게 나를... 오늘이 그 모질었던 위인의 제삿날이다. 새 집으로 이사를 온 뒤 처음 맞는 기재사이기도 하다. 그가 간 지도 10년이 넘었다. 강산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여자가 변했다. 모든 게 한때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여자의 고운 태도 옛말이다. 조금은 억척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긴 이 큰 살림을 꾸려나가자면 사내놈 사타구니 물건이라도 불끈 잡아채고 흔들만한 배심이 생겨져야 할 것이다. 그게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닐 터이지만. 흠흠. 옆방에 들어앉은 노인이 내는 잔기침 소리가 건너온다. 아직 멀었냐? 하는 문의 겸 동료인 셈이다. 노인은 내일 모레 팔순을 바라보고도 허리가 곧고 총기가 말짱하다. 젊어서 입에 댄 연초를 하루에 한 갑 가까이씩 피운다. 남편 잃고 외아들마저 앞세운 처지에다 과부 며느리 봉양받는 신세이니 위세 부릴 염치가 없겠는데 웬걸? 내 무난을 찬바람 쌩 도는 얼굴로 후려 깎는 걸 보아 시어머니란 종신 벼슬인 모양이다. 앞으로도 10년은 끄떡없지 싶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든 이는 여자다. 다듬고 씻고 덮고 버무리는 조리 과정에 일하는 안악의 품이 들긴 하지만 간을 맞추고 모양을 짓고 재기를 담아내는 건 여자가 직접 나선다. 여자는 꽤 한다. 하는 솜씨다. 맵시도 그만하면 상급이다. 그러나 눈이 높아 앵간해선 성에 안 찬다. 건성 시윤육만 내거나 설렁설렁 해치우는 꼴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어쩌랴. 잘날수록 저만 고달프지. 나는 입술을 미죽이다가 여자가 볼까 얼른 인매를 고친다. 무료하다. 뭐라도 거들 양으로 끼어든들 달가워하지도 않거니와 도시 거치적거리기만 할 뿐이다. 손을 털고 물러나 주는 게 돕는 일인지도 모른다. 돋보기를 쓰고 굴러다니는 신문 나부랭이를 들여다보았더니 눈이 침침하다. 저녁 내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어도 오며 가며 말 붙이는 종자 하나가 없다. 몹쓸 것들. 하기야, 누군도 쉽게 말을 붙일 수 있으랴. 나는 이 집 자손들의 고모도 왕고모도 아니지 라는가. 꼭이 나를 가리키거나 호칭을 피해갈 수 없는 면전일 때 적당히 불리는 대로 나는 누구에게나 울산 엄마일 뿐이다. 찹찹한 노인이 마지못해 허락한 어정쩡한 호칭. 울산 엄마.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소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어차피 이 집에서 내가 거들 일이란 없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눈 다음 조용히 내게 붙여준 아이의 방으로 물러가서 하찮은 이 한 몸 누일 일만 남았을 따름이지. 그 밖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리. 무엇을 한들 내 존재가 허울임을 면하리. 비록 제 주가 내 손으로 난 자식일지라도 여자의 장자로 입적이 되어 있는 이상 그리하여야만 비로소 종손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상 참관자라기보다 방관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내 도리일 게다. 장자의 생모로서 기재와 차례에 입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여자에 대한 예의로라도. 몇이나 되었나? 저 물 흐르는 소리는 빗소리 같기도 하고 양변기인지 뭔지 물 내려보내는 소리 같기도 하다. 누가 음복이 과해서 탈이 난 겐가? 그러나 저러나 그놈의 양변기에 걸터 앉아보니 나오려는 것도 도로 쏙 들어가 버릴 판국이던데. 이 집은 온전히 여자의 집이다. 여자의 눈으로 털을 고르고
여자의 힘으로 집을 올렸다. 넓은 대지에 식구수대로 방을 들인 2층 양옥, 볕 바른 남양집. 그래서인가 쉬 잠을 이룰 수 없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이 된 것 같다. 먼저 번 집에서는 그래도 나았다. 내 자리야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지만 그 집에서는 최소한 내 것이라는 소유의 기분,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기득권의 심정이 어깨를 펴게 했다. 그 집을 지어올린 건 그였으니까. 그가 생전에 지은 먼저 번 집이 도시개혁으로 헐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좀 헛헛했다. 아니, 헛헛함에서 그치질 않고 내가 딛고선 생의 허방마저 오리무중의 안개 속으로 휩쓸려 가버린 듯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그와 남남이 되었고 그도 가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뭐랄까, 짧은 신혼의 기억과 애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한 내가 그 집안 귀신이 되리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까닭이다. 내 뻔뻔하고도 청승맞은 오기를 짐작했던 걸까. 여자가 나를 다독였다. 형님, 서운하시겠지만 하는 수 없네요. 여자가 내게 양해를 구할 일이 무엇 있을까? 저희 집인이 저희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어긋나는 일이라고 막아서지 못할 법한데도 여자는 본심을 감췄다. 이번에는 집 옮기는 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여자의 처신은 매사 반듯하고 사려 깊어 보인다. 전처의 허세까지도 받아주는 여자는 세상에 흔치 않다. 호들갑이나 넉살이 적어 냉기가 도는 것만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이웃들 말이 맞긴 맞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나는 여자가 무섭다. 여전히 허리 꼿꼿이 세우고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시어머니 자리보다 어떤 의미로는 여자가 더 어렵다. 여자가 나를 형님으로 깍듯이 대우하고 내가 여자더러 자네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자의 권세가 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므로, 내가 그와 먼저 혼인을 했었다는 이유를 제외하면 불리한 건 판판이 내 쪽이다. 행세께나 한다는 친정도 내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다. 버팀목은커녕 소박을 자초하더니 그의 호적상 미혼의 과부 팔자가 되어버린 딸자식 근황을 남이 할까 쉬쉬하는 인정이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마저 세상을 뜬 뒤로는 친정 나들이가 더욱 곤고해졌다. 오라비는 외식에 매였고 올케는 환향질로 신세 망친 세간의 이혼녀 대하듯 신우인 나를 떨떠름이 여겼다. 생일이다, 명절이다, 이름 붙은 날이라고 챙겨 불러주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다. 새 집 지어 옮기더라도 형님 자주 다녀가실 거지요? 고양이 주위 생각하듯 여자는 정말 관대한 걸까? 여자는 정말 나를 가련히 여기는 걸까? 여자는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어떤 땐 내가 여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 정도다. 영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러다 밤을 꼬박 새게 생겼다. 옆에 누운 아이는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 나는 아이 곁에 자리를 폈다. 어둠에 익은 눈으로 아이의 살림을 더듬어 본다. 책상 위의 책이며 학용품이며 교복이며 여학생답게 모든 게 가지런하다. 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다. 한창 좋을 나이다. 저 나이에 나는 무슨 꿈을 꾸었던가. 내 삶이 이토록 외롭고 비루하고 무망할 줄 알았던가. 다시 저 나이로 돌아간다면. 아서라, 부질없는 가정이다. 부박한 이 생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남은 나날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아득해서 곤혹스러울 지경이다. 시간이 급행으로 달려가서 내 마지막 하루를 속히 볼 수 있기를. 이 처치 곤란한 육신에 갇힌 내 영혼이 고요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노니.
아이가 모로 돌아눕는다. 돌아누운 사람의 등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가슴 시린 것인지, 얼마나 눈끝 짓무르는 노릇인지 이 아이는 모르리라. 저 혼자 눕고 저 혼자 깨는 잠이 얼마나 사무치는 회한인지 이 아이는 도통 모르리라. 이 아이 오기던가? 여자가 아이들 이름을 죄다 갈아치워서 이제는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달리 불린다는 건 알지만 나는 몇 해가 지나도록 새 이름이 귀에 설다. 입에도 붙지 않는다. 아이는 저를 어릴 적 그대로 옥이라 불러도 무안을 주지 않고 바로 응대를 한다. 새치름한 것 같은데도 거만하지 않다. 이목구비는 할머니를 반쯤 타고 저희 엄마인 여자를 반쯤 탔다. 그런데도 아이를 볼 때마다 어쩐지 딸애를 보는 것 같다. 쌍꺼풀 지지 않은 눈을 빼고는 어디 하나 닮은 데가 없는데도 영판 딸애의 고만한 때를 보는 듯하다. 해서 여자의 아이들 중 가장 정이 가는지도 모른다. 제사에 딸애는 내려오지 못했다. 딸애는 서울의 어느 여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바닷가 소도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딸애를 서울로 올려보낸 것도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댄 것도 여자다. 여자는 최근 홍기가 된 딸애의 맞선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눈치다. 모른 척해도 그만일 일들이다. 혼사야 본인이 알아서 앞가림을 할 바고 딸애의 등록금이며 용돈은 내 힘으로 마련해 볼 도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나 여자에게 앙앙불락인 딸애는 여자가 붙이는 돈을 애초부터 제 몫이었다고 여겼다. 내게도 틈만 나면 단단히 이른다. 눈꽃만큼도 고마워하지 마. 속없이 감동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니까. 딸애는 기가 세다. 맺힌 데를 긁고 또 긁어 늘 피를 뚝뚝 흘리며 산다. 그러는 저도 고단할 텐데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서슬이 시퍼레질 땐 나도 딸애를 얻지 못해 볼 때가 많다. 딸애의 나이에 나는 딸애보다 훨씬 더 천둥벌거숭이었으니 영을 세우기도 무엇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자의 잘못이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어른스럽게 두둔을 했다간 얼마나 더 길길이 날뛸지 모르겠기에 저 짓거리고 싶은 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두었다. 잊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쨌는데? 나한테,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자기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모르는 종자들이라고 식전 대바람에 밥 얻으러 오는 거지 취급도 못 받은 우리잖아? 여자가 세상 인심 얻고 싶어 쥐꼬리만큼 떼어주는 거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 속이 좋은 거야? 모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 엄마 앞 가리고 살았으면 당연히 우리 뒤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딸애가 그리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야 서로 간의 증오가 얽혔으니 그럴 수 있었다 치고 그는 딸애조차 한사코 보지 않으려 들었다. 뱃속에 들어있던 아들이 세상에 나왔어도 그는 무섭도록 냉랭했다. 제 발로 우리를 보러 온 적도 우리를 먼저 번 집으로 불러들인 적도 없었다. 그에게 우리 새 모자는 죽을 때까지도 돌아볼 일 없는 남이었다. 딸애의 항변은 그러므로 일면 정당했다. 딸애는 내게 조마조마하면서도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딸애는 모르는 것이 있다. 젊어 팔팔하던 기운을 꺾지 못해 시집을 뛰쳐나갈 때만 해도 내가 그의 아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가 새 여자와 혼례를 올리고 새끼들을 여섯이나 줄줄이 낳고 그러고도 그처럼 바삐 가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여태도 그와 풀지 못한 무엇인가가 가슴 언저리에 차돌처럼 박혀있는데 여자에 앞서 사모관대와 족두리를 쓰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긴 했지만 무엇에 씌었던지 나는 혼인신고가 내키지 않았다. 그가 미워서도 싫어서도 아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의 마음을 떠보려는 트집이었고 앙탈이었던 게 맞는 듯 싶다. 발끈한 김에 친정으로 돌아가 그가 숙어 들어오기를 기다린 것도 내 딴엔 애정을 담보로 한 밀고 당기기였던 듯 싶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남자를 길들이는데 행세하는 친정 부모만큼 든든한 게 또 있으랴. 그랬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상상도 못했지요. 호적이 깨끗했으니까요. 그런데 와보니 형님과 애들이 있었지요. 그대로 돌아설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요. 여자는 그를 홀린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누가 홀리고 누가 속였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미 엎지른 물인데. 나도 내 불같은 어리석음을 주워 담지 못했는데 그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가지고 싶은 건 기어이 거머쥐고 마는 위인이 아니던가. 더하여 마음에서 벗어난 건 천금을 쥐어주어도 내동댕이 쳐버리는 위인이 아니던가. 그와 영영 끝장이 나던 날이 눈에 선하다. 그가 나를 데리러 온 건 그의 의사였다기보다는 친정 아버지의 호통이나 어머니의 간곡한 개입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목줄에 끌려서인 듯 친정집 소슬 대문으로 들어서는 그를 의기양양한 웃음으로라도 맞이했으면 좋았으련만 분이 덜 풀려서인지 무슨 벨이 다시 꼬여서인지 그날 나는 구겨진 수건처럼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에게 개를 풀었다. 친정에서 사냥개로 기르던 세퍼트 종이었다. 그 다음 일은 순식간이었다. 그가 비명을 질렀다. 집안 사람들이 달려나왔을 때 그때 벌써 그의 와이셔츠 앞섭은 너덜너덜 찢어지고 가슴은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고함, 누군가의 다름박질, 누군가의 다급한 지시.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가 나를 향해 피에 젖은 손을 내저었다. 오지마. 제발 다가오지마. 나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그가 누군가의 등에 엎여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마치 방금 전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처럼 선연히 떠올랐다. 그러자 그가 입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연의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다. 아마도 그날이 내 생애 최악의 날이지 않을까. 그날 이후 그에게로 통하는 모든 길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편지와 전보와 인편, 무의로 끝나버린 화해의 시도들. 그러면서도 그에 관한 소문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의 행보, 그의 사교의 범위, 그의 새 여자, 그의 두 번째 결혼. 새 여자도 새 여자의 집안도 번듯했다. 거기에다 여자의 오빠는 그의 의기투합하는 친구였다. 그들의 결합은 법률적으로 정당했으며 주위의 신뢰를 얻었다. 여자는 그와 맞설 줄 알았고 그를 구슬릴 줄도 알았다. 내가 그와 맞서는데 실패하고 그를 다루지 못한 것에 대면 여자는 지나치게 능수능란했던 듯하다. 그의 무수한 여자들, 그가 버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수많은 애정행각들의 뒷수습을 포함해서 여자 또한 그의 무수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 믿고 싶은 나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한 처신일 뿐더러 위선으로 비춰진 의연함이었다. 그랬다. 여자는 이전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어찌해 볼 방도가 없었다. 나에겐 더없이 나쁜 소식이었다. 아직 그가 살아있었을 때 돌연 화기가 치밀어 먼저 번 집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를 당해내지 못하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바탕 난리굿이라도 벌여야 벌렁거리는 속이 진정될 것 같아서였다. 악다구니를 쓰며 대드는 나와
마구잡이로 손찌검을 하는 그 사이로 여자가 끼어들었다. 손찌검이 빗나가 대신 얻어맞기도 하는 난장판 속에서 여자가 그에게 했던 말을 나는 잊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 자식을 둘이나 낳아준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그가 마구 휘두르던 팔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내가 아닌 여자를 노려보았다. 아마도 그는 두려웠을 것이다. 모른 척할 수도 있는 입장임에도, 오히려 내 기습을 평정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는 입장임에도 이성을 권고하고 충고하는 여자 앞에서 아무리 성미팔팔한 남봉꾼인들 두렵지 않았겠는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던 그의 손이 반사적으로 여자의 뺨을 올려쳤다. 여자는 침착하게 자신의 뺨을 감쌀 뿐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야 나는 그보다 더 당연하지 못할 사람이 그 여자인 걸 확연히 깨달았다. 그런 사연들을 나는 딸애에게 차마 다 말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딸애는 여자 대신 제 어미인 나를 원망하고 경멸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여자의 소생이었기를 간절히 원할지도 모른다. 그건 끔찍한 노릇이다. 딸애와 아들에마저 여자에게 빼앗긴다면 나는 생의 외로움과 비루함과 무망함을 넘어 치욕을 넘어 살아있는 자의 몰골이 아닌 몰골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하루에 이를 때까지. 삭신이 쑤시고 식은 땀이 난다. 탕국과 나물을 넣고 비빈 제사밥 한 술을 억지로 뜬 것이 얹혀 내려가지 않고 있는지 속이 더부룩하다. 새 집을 익히느라 쉬 떠나지 못하는 망자의 훈령이 나를 깨우는가. 온갖 망념들이 머리맡을 어지럽힌다. 이러다가 동이 틀 때까지도 잠에 들지 못하리라. 내 지나온 숱한 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이가 몸을 뒤챈다. 잠결에도 옆자리의 어수선한 기척을 느끼는가 보다. 나는 아이가 차낸 이불을 가슴께로 끌어올려 덮어준다. 자거라, 오가. 내가 울산 엄마라고 부르는 이 늙어가는 여자한테도 한때 너처럼 꽃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그 시절이 꿈인 듯 그리워 꿈 없는 잠에 들지를 못하는구나. 누군가 강아지 풀 같은 것으로 눈두덩을 간지리는 듯한 느낌. 눈을 뜬다. 아침 해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아이의 방은 동향이다. 옆을 보니 비어있다. 이부자리는 그대로인데 책가방은 사라지고 없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교복도 보이지 않는다. 벌써 학교에 간 것인가? 부스럭거리는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동이 틀 무렵 가까스로 든 잠이 제법 끈질겼나? 이불을 개켜 장롱에다 집어넣고 경대 앞에 다가앉는다. 이 방의 주인과는 생판 다른 얼굴을 들이댄다. 풋상추처럼 야들야들하고 반지르르 윤이 도는 아이를 상대하던 거울이 놀랄 것도 같다. 누렇게 뜬 낮빛에 자글자글한 눈가의 주름, 늘어진 볼살, 생기라고는 없는 입술. 거울에 비친 건 내가 아니라 세월이다. 서리 앉은 머리카락을 빗어 쪽을 지니 영락없이 할머니다. 늙은 수세미가 동무하자고 쫓아오게 생겼다. 벗어놓은 치마를 두르고 저고리를 걸친다. 거울 앞에 다시 서니 사람 따로 옷 따로. 사람은 11월 댄잎처럼 사위였는데 자줏빛 목단꽃은 저 홀로 냉염하다. 이처럼 생뚱할 수 있을까? 결고운 비로드 한복감으로 나들이 옷을 지어보낸 건 여자다. 유행에 맞게 치렁한 옷고름을 생략한 자리에 꽂을 브로치도 끼워보냈다. 인사로 입고 오긴 했는데 두 번 입을 건 못 되는 것 같다. 방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려는데 무엇인가가 뒷덜미를 당긴다. 돌아보니 책상 위에 놓인 아이의 사진이다. 도로 들어가 사진을 들여다본다. 역시나 딸애를 닮았다. 아이는
꽈리 열매만한 황매 덤불 속에서 얼굴을 쏙 내밀고 있다. 꽉 담은 입술에 웃음기라고는 없는데도 햇살처럼 환하다. 진노랑 황매 꽃송이와 박하잎처럼 자잘한 초록색 나뭇잎 사이로 언뜻 검정색 교복이 내비친다. 저희 학교 교정에서 찍은 사진인성 싶다. 좋을 때로구나. 너는 결코 알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겠지만 이번에는 딸애가 아니라 내 여학교적 기억이 달려나온다. 30년도 더 지난 옛일이 3일 전의 일보다 또렷하다. 추억으로서가 아니라 고통으로서의 명징함이다. 예배당처럼 생긴 교사, 페달을 꾹꾹 밟아야 소리가 났던 풍금, 그림본이나 침선법이 달랐던 서양식 자수시간, 몸도 마음도 능소화처럼 농익어서 가정에 있던 음악선생을 흔들어 놓았던 동무, 새까만 머리카락을 한 갈래 따 늘어뜨리고 빨간 댕기를 둘렀던 앳된 동무, 연식 정구 선수로 일본 원정까지 다녀왔던 동무, 여느 집 여식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다. 나이도 가문의 고아도 제각각이었지만 대체로 고녀 동기들은 시집을 잘 갔다. 시집을 안 간 동기들 중에는 제 앞길을 근사하게 닦아 부러움과 시샘을 받는 동무도 나왔다.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이의 사진을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불현듯 가슴 한 구석이 타는 듯 오그라든다. 딸애가 없앤 아이의 사진들로 생각이 미쳐서다. 딸애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 기어이 그래서야 했을까? 그가 죽은 후 오히려 출입이 자유로워진 본가에 나는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을 가능한 한 자주 보내려고 애를 썼다. 그 집 자손임을 그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방학 중이거나 할머니의 생신날, 그리고 그의 제삿날이어서 명분이 서는 날, 어르고 달래면 딸애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곤 했다. 어느 날 딸애는 아이와 아이 남매들의 앨범을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얼마나 부러웠으면 했던 짐작은 착각이었다. 딸애는 뒤곁으로 갔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솔가지에 불을 붙였다. 그 즈음에 지피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솔가지에서 장작으로 옮겨 붙은 불꽃이 제법 기운을 쓰며 혀를 널름거렸다. 딸애는 아궁이 속에 사진을 한 장 한 장 집어넣으면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도 나는 딸애를 말리지 못했다. 말릴 힘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내심 딸애의 심정에 동조했던 게 옳았을 터이다. 앨범에 든 사진은 대부분 그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은 것들이었으니까. 자, 여길 봐라. 그래, 그래. 활짝 웃어야지. 카메라 앞에서 딴청을 피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아이들에게 그가 던졌을 다정다감한 말들이 딸애에게도 환청으로 들렸을 것이다. 딸애는 자기네 남매에게는 지독히도 냉정했던 아버지가 남긴 자애의 흔적들이 견딜 수 없었으리라. 아버지의 귀염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무구한 웃음이, 안심하고 부릴 수 있는 투정이, 여유롭고 따사로운 정경이 버림받았던 딸애에게는 깊디 깊은 상처였으리라. 치욕이었으리라. 서둘러 아이의 방을 나온다. 아이와 딸애는 닮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내 죄인 것 같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나는 층계참에 주저앉아 숨을 고른다. 아래층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온다. 노인의 목소리다. 옛날에도 그랬다. 식전에 부엌에 나오는 건 고사하고 밥때가 돼도 부르기 전엔 나타나는 법이 없었다. 저 자고 난 자리에서 뱀 홈을 벗듯 쏙 빠져나오는 건 예사더라. 그렇게 친정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엄마는 참 내도록 잘 지내다가도
애들 아버지 젠날만 돌아오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암만 해도 나는 며느리를 상전으로 모시고 살 팔자인가 보다. 처음 것이나 나중 것이나. 그러지 말아요. 들에 나가서 흙을 파기나 하나, 시래기 주우러 저잣바닥 훑기를 하나. 내가 보기엔 대비마마 팔자가 따로 없구만. 핀잔 섞어 다독이는 사람은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그의 큰 누이. 오래전 잠깐이나마 내게 손위 시누이 노릇을 했던 서창댁. 마루에 앉아 늙은 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황으로 보아 여자도 회사로 출근한 모양이다. 뒷말이야 항용 들어온 것이니까 새삼스러울 것 없다. 노인이나 시누이도 여자에게 기대 사는 처지들이니 저들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그런데 저들 앞에 어찌 나설까? 얼굴을 비추긴 비추어야 할 텐데 제대로 받자고 들지도 않을 문안을 올리긴 올려야 하고 깐깐한 눈초리에 상하지 않도록 내 맘 단단히 여며야 할 텐데 이상하다. 여자가 없으면 내 자리도 없이 느껴진다. 여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작약인가 모란인가 다홍, 주홍, 진홍 붉은 꽃들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꽃밭이다. 손바닥으로 가만가만 붉은 꽃들을 쓸어본다. 굳은 살 박힌 까칠한 손바닥이 결고운 공단에 생채기를 낼 것만 같다. 얼른 손을 뗀다. 물끄러미 손등을 내려다본다. 바위 이끼 같은 저승꽃이 하나, 둘, 셋 점점이 내려앉아 있다. 여자의 집에서 돌아와 비몽사몽 잠을 잤다. 맥락이 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흘러갔다. 저절로 눈이 뜨이면 방금 본 장면들이 헛것인 양 까무룩 지워졌다. 다시 눈을 감으니 양옆으로 미루나무 늘어선 신장로가 보이다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저물녘 지나가는 바람에 뒤란의 댄잎이 스스스스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걸음을 옮겼더니 대밭에서 검은 물체가 불쑥 튀어나왔다. 제풀에 소스라쳤던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눈을 떠보니 장지문이 환했다. 아침인지 한낮인지 시간을 대중할 수 없었다. 뒤숭숭한 잠자리 끝은 언제나처럼 심한 갈기로 이어진다. 자리길을 들이켰다. 타는 갈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벽장문을 열었다. 타프타 천으로 씌운 보퉁이를 끌어내렸다. 보퉁이는 부피에 비해 무게가 가뿐하다.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다. 매듭을 푸는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보자기를 펼치자 꽃들이 다홍, 주홍, 진홍, 붉은 꽃들이 화르르 화르르 쏟아졌다. 차라리 무너진 꽃밭이다. 원앙 금침. 나는 첫날 밤 그와 나란히 덮었던 이불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하염없이, 하염없이.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이불을 태워 없애버리지 못하는지. 그를 묻듯 땅속에 묻어버리지 못하는지. 그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리라는 기대를 접지 못해서였으나 집착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가고도 한참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연유는 무엇인가? 망상인가? 망령된 고집인가? 어찌하여 이 참혹한 그리움은 세월을 이기는가? 어찌하여 나는 생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나는 보리이삭처럼 거슬거슬한 손바닥으로 비단 이부자락을 쓸어내린다. 내 고운 청춘과 정결했던 일생을 함께 어루만진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죽음의 날이 더 가까운 이 날이 되도록 끝끝내 버리지 못한 유일한 기억. 그의 손길은 명주솜처럼 부드러웠고
그의 품에서 나는 꽃인 양 타올랐었다. 이 소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또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괘씸하고 그러는 게 싸다 싶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마지막엔 짠하고 참 그렇죠. 처음엔 이야기하는 주체가 남편의 두 번째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부인 본처였던 것입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본처라고도 말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보통은 본처의 서슬푸름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하면서 숨죽여 사는 사람들이 둘째 부인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역할이 바뀐 것 같다 싶었지요. 과연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면서 점점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처인 사람은 사실 본처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을 때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밌죠? 그때까지 화자는 남편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미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난 당신과 헤어져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잘해. 뭐 이런 시위를 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죠. 그래도 그렇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는데요.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인공은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조건 항복하고 자기를 데리러 와주길 바랬던 거죠. 그러나 남편도 오기가 있지. 제 발로 나간 아내를 일부러 고개 숙이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건 주인공의 친정 어른들이었던가 봅니다. 어렵게 사위를 다독여서 딸을 데려가라고 처가로 불러드렸는데 그때 마침 마당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주인공이 아주 그만 황당한 큰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어이가 없어요. 사실 사냥개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건 도대체 아무리 젊은 혈기에 제 뜻대로 안 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속에 열불이 일어도 그렇지 남편에게 개를 풀다니요. 이 대목에서 전 이전까지 화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동정심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후 남편은 혼인신고도 안 한 첫째 부인을 떠나서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한 건데요.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자신의 딸에게도 못하는 바로 그의 속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말했다면 딸의 성격에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현재 그 집안의 며느리인 그 여자에게 당당하게 제 할 말 다하고 오히려 제 몫을 받아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딸을 생각하면 주인공은 자기의 그 속사정을 더는 꺼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하, 그래서 주인공과 두 번째 부인의 위치가 저렇게 되었구나 하고요. 그런데요, 왠지 그래도 싸다 싶었던 주인공이 자기의 젊은 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아름다웠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여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땐 저도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주인공의 결혼의 파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이 소설 속에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어쩌면 혹시 남편의 어떤 강한 가부장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철저하게 길들이려던 아내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련 작가의 울산 엄마를 읽어드렸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